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을 준비했다고요? 네, 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습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요. 자, 소화기 사용의 가장 기본부터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안전핀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분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소화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인데요. 이 분말 소화기는 A급, B급, C급, 그러니까 일반 화재, 가연성 화재나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K급 소화기가 있는데요. 주방 키친의 앞글자 K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식용유 등 기름으로 발생한 주방 화재 진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과 종류를 익혔다고 해도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낭패겠죠. 소화기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내용 연수를 보통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분말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분말 상태로 되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네, 자 요즘에 갈수록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서 소화기 사용법도 말씀드렸는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서울 6도,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3, 4도 오르겠습니다. 자, 2월의 끝자락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봄을 향해 바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